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갤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떠날 때에 보냄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구브로 섬과 또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와 같은 지역을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하였습니다. 이 비시디 안디옥이나 루스드라, 더베를 가리켜서 갈라디아 지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 비스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를 가리켜서 남부 갈라디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사도 바울에게 갈라디아 지방에서 그들이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향하여 썼던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졌던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이신 칭의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복음이었는데 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의롭다함을 일컬음을 받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을 얘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과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오늘 1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전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이신 칭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가 전하여 듣고 그 일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랴. 그래서 만약에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한다 할지라도 또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으로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전파자가 있다면 천사라다 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사도로 또 지도자로 교역자로 쓸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라면은 이미 하나님의 종이 아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강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다면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면은 이제 주님만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됨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분명한 철학과 그의 헌신이 갈라디아서 1장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게 눈을 뜨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사도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다. 내가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는 알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는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사도라 택정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삼아주셨다는.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갈라디아서 1장을 우리의 마음에 아로새기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자도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고 떨어지게 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르고 구원함에 이른다는 불변의 법칙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정말 이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바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이제 점점 수그려 갑니다.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위하여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3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는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무료하게 있었던 그 시간들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아직도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다 물러가지는 아니하였사오니 아버지여 방심치 않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들과 싸우는 의료진들과 방역자들 또 공무원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체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이룰 수 있어 또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새학년 새학기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멕시코 육같한 이사말각기 틀꿈 스틸베찌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곳에도 다른 복음이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잃어버렸던 청교도적인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다시금 우뚝 설 수 있는, 그리고 말씀으로 이 나라를 세워나아갈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새날 주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말씀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